여기는 양촌역 구례역에서 한정거장을 타서 양촌역에 왔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여기가 양촌역 1번 출구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 자. 여기가 김포공항역에서 구례역을 거쳐 도착하는 승강장입니다. 당역 종착 그리고 김포공항 방면으로 가시려면 계단 내려가셔서 반대편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여긴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여기는 매표기고요. 나가보자. 이제 철조망 안으로 열차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한순간 출발해서 가버렸어. 또 그리고 이쪽에서는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이쪽 양촌역 정류장에서 평일 출근 시간 한정으로 양촌역부터 구례역까지 무임 셔틀버스도 운행한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또 여기 시내버스도 한 개 노선 다녔었는데 거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운행했었고 지금은 마을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여기 다 논밭입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김포 한강도시 신도시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를 가려면 당연히 이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을 타야겠죠.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 양촌역 2번 출구입니다. 다시 역사 내부로 들어가자. 자, 계단으로
내려가 봅시다. 어, 또 내려가야 돼. 어, 또 있다.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여기가 양촌역 2번 출구. 여기 올라가면 어디야? 아, 여, 아 맞다 여기 올라가면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는 승강장이 나옵니다.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2번 출구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구례 김포공항 방면 승강장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